오늘 이슈는 가공육 섭취, 강의 매매, 반려동물 의료비입니다. 고기 반찬 없으면 밥 못 드시는 분, 저요. 근데 같은 고기라도 색깔로 골라 드시길 추천합니다. 하버드대학 연구팀이 미국인 8만여 명의 식습관을 8년 동안 관찰했는데요. 하루에 0.5인분씩 붉은 고기를 더 먹은 사람의 사망률이 10%나 증가했어요. 붉은 고기가 소화될 때 나오는 화학물질이 소화기관 세포를 손상시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질소성분 방부제가 들어가고 포화지방산도 높은 베이컨, 또 소시지 같은 가공육도 대장암이나 위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붉은 고기 대신 생선이나 달걀 등을 먹었더니 사망률이 최대 17% 감소했고요. 가공육을 좋은 지방 성분이 함유된 생선이나 닭고기로 바꿨더니 효과가 더 좋아서 사망률이 25%까지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붉은 고기는 2회 이하, 가공육 섭취는 피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바꿔가면 어떨까요? 수강 신청 인원이 초과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도 있었던 일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바로 강의 매매입니다. 올해는 강의 수가 많이 줄어서 대학에서 선착순 수강 신청이 특히나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여름 계절학기 수강 신청 때도 이 강의 매매가 문제가 됐습니다. 주로 학교 내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서 거래되는데요. 한 과목당 가격도 몇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인기 있는 건 수십만 원을 부르기도 한대요. 5만 원에 팔았어요. 취학 직전에도 강의 판매하라고 수강 신청했는데 용돈으로 쓰려고요. 듣지도 않을 과목을 판매 목적으로 신청하는 얌체들, 이 사람들 때문에 수강 신청이 더 힘들어지고요. 누구는 돈 주고 강의를 사서 듣는 동안 또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강의를 못 듣게 되기도 합니다. 강의 매매를 막기 위해서 대기 순번제나 취소 신청 지연제를 도입한 학교도 생겨났는데요.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다니는데 왜 학생들이 돈을 더 주고 강의를 사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수강 신청 때마다 PC방 전쟁 치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강의를 사고 팔고, 이런 일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는데 뭐 하는 짓들이야? 아니, 병원비 영수증이 161만 원. 도대체 뭘까요? 바로 반려인 잡는 반려동물 진료비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의료 비용 논란은 꾸준한데요. 반려인의 87%가 진료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비싸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죠. 사람은 진료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내 동물병원 193곳을 조사를 했더니 항목별로 최대 6배까지 가격 차이가 났는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가 표준 진료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책자나 홈페이지에 가격 정보를 미리 알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치료비용 고지에 대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는 방안 언제나 환영입니다. 비싼 병원비 때문에 아파서 버려지는 동물도 더 이상 생겨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여름철 건강 잘 대비하시고, 너무 덥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